두개구이 너무 맛있었고요. 라면도 너무 맛있었어요. 멋있죠? 벌써 밤이 됐어요, 나오니까. 그죠? 이 야경 보세요, 야경. 너무 이쁘죠? 바닷가로 이렇게 해서 걸어볼게요. 아우, 뭐, 쭉놀이들을 대신했네요. 오, 여러분. 대신 폭죽만 해주네요. 돈이 굳었어요. 여러분들한테 폭죽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저 커플 분들께서 돈을 붙여주셨네요. 여기다 이제 해, 네, 지, 네, 흥겨씨가 넣어줄 거예요. 다시 빵. 여러분들을 위한 2023년 많은 건강과 행운이 있길 바라면서 김현중이한테 드립니다. 헤네치아, I love you. 딱. 그리고 아까 보다 보니까 어렸을 때 했던 재미난 것들을 발견했어요. 어렸을 때 한국에서는 해수욕장 가면은 가위바위보, 일본으로 짱겜보라고 하죠. 그 기계가 있었어요. 100원 넣으면 가위바위보 이기면은.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요. 저의 올해 운은 과연 어떨 것인가 궁금하네요. 이거 봐요. 100원을 넣으면 한 판 할 수 있는 건가 봐요. 이기면은 여기서 막 돌아가면서 1000원까지 이렇게 주네요. 한번 해볼게요. 2023년 운명을 한번 보겠습니다. 나라 1000원. 자, 이렇게 받아보고 하는 거예요. 네, 1000원 넣고 200원 받았어요. 잠깐만요. 자, 아까 건 편집하고요. 이번 2023년도 운세를 한번 볼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자, 그냥 고. 오케이, 됐습니다. 이번 년도 운세. 오! 오! 하나, 하나, 둘, 셋, 넷, 넷, 하나. 어? 100원 벌었습니다. 10%의 이자율을. 아, 됐어. 10%가 엄청나잖아요. 지금 은행 금리가 뭐 6%대니까 10%를 벌었다는 거는 아주 굉장한 거죠. 올해는 이렇게 소소하게 대박도 바라지도 않아요. 10% 정도의 운만 있었으면 좋겠어요. 아, 진짜 꼭 한 번쯤 와봤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이 뭐 비도 약간씩 내리거든요, 지금. 근데 비 맞으면서 이렇게 밤에 해수욕장 혼자 걸으니까 되게 좋아요. 숙소에 가서 뭐를 할까요, 이제? 뭐 오랜만에 여러분들이랑 소통 좀 해야겠어요. 인스타 라이브 이런 걸로 소통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과자 좀 사야겠다, 과자. 여기요. 고생하세요. 결국엔 손해죠. 감자칩 하나, 맥주 두 개 사니까 극 손해. 호텔 사장님께서 제가 아는 그분 맞으시죠? 막 이랬어요. 그대가. 네? 이랬는데 혹시 누구를 생각하고 계신 거지? 혹시나 사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그분이 다른 분이라면은 죄송합니다. 우울하게 만들어드려가지고. 아까 나가기 전에 물을 받아놓고 왔어요. 물을. 여기 뭐 온천도 좋다고 하고 물을 받아놓고 나갔는데 보겠습니다. 라라라. 와. 아직도 모르면 물 받으려면 이거. 잠도 안 잤어요.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림도 그리고 라이브도 하고 일단 좀 쉬었다가 준비 좀 할게요. 네, 아이고, 1박 2일 오늘 밤의 마지막은 팬 여러분들이랑 오랜만에 인스타 라이브로 인사도 드리고 새해 인사 좀 드리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혼자 여행 와서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해볼게요.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재밌는데요. 이게 종종 이렇게 혼자 여행을 해서 조금 지친 마음도 좀 달래고 떨어지고 있는 영감들도 조금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겠어요. 인스타 라이브 뭐 편하게 과자도 먹으면서 팬들이랑 한 10분? 20분? 괜찮나? 뭐 이야기하면서 얘기 좀 나눠볼게요. 자, 인스타 라이브 키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2023년 첫 인스타 라이브. 일본은 이제 3월 달에 갈 것 같고. 뭐 신곡 하나 들려드릴까요? 혼자 여행 왔는데 단 혼자 여행 왔어요. 그냥 조금 기분 전환 좀 하려고 지금 목욕물 받아놓고 근데 욕조가 너무 커갖고 물 받는 게 좀 오래 걸려가지고 그 안에 좀 라이브 좀 하려고요. 한번 볼래요? 물 얼마나 받았는지? 네. 목욕 하려고 네. 혼자 놀러 왔어요. 근데 괜찮은데 잠깐만요. 네.
Have a nice day. Happy New Year. 아 이제 혼자 여행의 오늘의 마지막 계획했던 그림 그리기만 남았어요. 이제 좀 쉬었다가 오늘 그림 그리려면은 팬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려야 되니까 밤을 또 채워야겠죠. 정성스럽게 또 1월에 그림을 완성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이시죠? 이제 그림을 그려볼 건데 한 번도 그린 적이 없는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밤새서 팬여러분들을 위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시간이 1시죠. 몇 시간 그림을 그린 거야, 도대체? 아까 한 6시 몇 분 아니었어요? 7시였나? 어쨌든 그림을 완성하진 못하고요. 처음 의도와 좀 다르게 뭐 들이붓고 뭐 하다 보니까 뜨거운 느낌이랑 차가운 느낌이 이렇게 나더라고요.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. 여기다가 이제 아크릴 펜으로 늘 그려왔듯이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거 이렇게 아크릴 펜으로 제가 잘 그릴 수 있는 거를 한번 그려볼 생각입니다. 힘드네요. 꼭 팬 여러분들이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. 나름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림을 약속드렸으니까 생일자가 사실 없어진 거를 되게 아쉬워하실 텐데 그거 이상으로 팬분들에게 드리기도 해야 되니까 나름 안 되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양해를 부탁드려요. 그리고 야식을 좀 먹어볼게요. 편의점에서 야식을 또 사왔거든요. 이거를 먹고 내일은 일어나서 그림 챙겨서 씻고 준영이네 아버지 잠깐 뵙고 서울로 돌아갈 생각입니다. 오늘의 야식은 들어가시죠. 매운 뜨거운 물. 혼자 참 재밌게 놀죠? 아, 아까 그림 그리다가 이거 좀 교환해야 되겠다. 양 있잖아요. 이게 이 눈알이 자꾸 빠져요. 원래 야식 같은 거 잘 안 챙겨 먹는데 놀러 오니까 또 야식도 챙겨 먹네요. 되게 오랜만에 먹어요. 불닭볶음면 이런 거. 아 맵네. 물론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운 걸 되게 잘 먹었었거든요. 근데 3-4년 전? 그때부터 이제 매운 거를 못 먹겠어요. 그때는 그 고통이 맛있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좀 힘들어요. 입에서 보기 좋으시죠? 너무 맵다. 내 인생 마지막입니다 이게. 마지막 매운 라면. 다 먹었습니다. 이제 정리하고 오늘을 끝내겠습니다. 아우 매워. 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아 매워. 이제 씻고 잘 거니까요. 내일 아침에는 준영이 내 좀 들렸다가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.